오늘 진짜 마지막이야? 응. 이것들 어떻게 됐나 그게 궁금한 거야. 오늘은 라이브로 봐가지고요 10시 반까지 꼼짝없이 봐야 되거든. 얼마나 인기가 많은 게 다 같이 봐야 된대. 이 둘이 원래 마음 있었잖아. 얘는 선택했네. 너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. 잘했어. 엄댕이는 지수밖에는 몰라. 오늘 너랑 얘들은 시바 한승은차 보고 있어. 시바 드디어 인자 혜연이가 나온다. 내가 칠천만 원만큼 내가 너무 연예인들만 찾아보고 있었냐? 응? 내가 지금 다른 드라마 지금 나 보는 거 있는지만 다 포기하고 싶어. 이거 찾아보고 있다 지금. 나는 이거 현규한테 가면 좋겠어. 이거 떠오르. 야 큰일 났다. 내가 보니까요 혜연이는 울면 한 10분씩 울어요. 아니 차 시동도 안 걸었어.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어. 그날은 차를 빨리 저기 타차자. 아예 타지 말고 나 빨리 밀리 가라 이거야. 아니 현기한테 문자가 안 왔다니까? 야 보라보라 문자 오지 안 오냐? 행동들 많이 하면서. 아이고 허리 아파. 몇 시간을 봐갖고 싶어?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할까? 사실 너가 현규랑 뭔가 있을 때 질투났다. 이거는 제 판단 질투만 한다고 하냐? 그런 관계가 많지. 아 졸려. 야 이거 지금 한 시간이 넘었어. 나 타고 드라마 하나도 못 봤어 지봐. 그냥 질투 나는 걸 그냥 그렇게 하면 나는 너도 그렇고 저는 정말 했던 적이 아니에요? 했던 적이 또 하고 또 했던 적이 많아. 거의 아무 생각 없는 줄 알고 관심도 없는 줄 어떤 거는 맞는 것 같아. 아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 데서 막 참고 있는 거야 지금. 혜원이 내릴 감 있으니까 풀어지고 진짜 많이 편해질 때부터 좀 알겠나. 나 화장실 가야 아픈데 여기 때문에 되게 못 가겠네. 얘들은 언제 가요? 내가 화장실 갔다 올게. 와 근데 지금까지 그 이야기하고 있어. 와, 아 얘들 도대체 언제 출발하냐? 오메라 누워야 되겠어 나. 나한테 되게 크다. 야 오메오메. 야 혜원이 니가 가서 문 좀 열어줘야? 옷이 좀 흔들리고 옷이 흔들렸다 한다. 흔들방 다니고 이거 뭔 차분해. 지금 TV 간 거 아니야? 나 같으면 저거 안 기다리고 가버려 그랬어. 좋아도 울고 슬퍼도 울어. 이거 이것들은 언제 내리는 거야? 내리는 거야 안 내리는 거야? 어머 예쁘네. 나 울음 터졌어 이제. 이제 내리려고 합니다. 형이 왔다. 저러고 좋아라 했는데 내리고 있어? 내려라! 야 밤이야 자 밤. 얼마나 오래 들어왔는데 이거? 저 치는 거 아니냐? 비켜! 점점점 귀신 다니고 저거 빨리 내려! 누나의 표정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. 내리겠지? 눈앞에 형 그리고 옆은 바로 옆에는 김민희. 김민희랑 있다가 힘들어 보니까 도대체 내리기는 언제 내리는 거야? 아 저 무슨 스타일이야? 아니 저 앞에 사람 두고 저거 말 돼요? 아 왜 안 내리고 온가? 아 내려야 형나? 야 만약에 버스 타고 댕기면 형규가 막차 끊긴다고 뒤돌아서 가면 어떡해? 아 무슨 말이 다 안 되는 소리야? 말이 안 되는 거지. 뭐 이 사건이야 말 되는 사건이야 지금? 야 자동차 국장도 저렇게 오래는 안 본다. 어제 가려고 했었는데 아 몸이 하고 저거 샀어 지마. 이제 전화하네. 빨리 내리라고 전화해 이제. 제주도에서 아 위에서 왔어. 내가 더 나 하는 거 같다. 아 나 누구들 오려한다. 어머 아직도 있네. 아 얘들은 뭐하노 헐리하게 이러고 막 이렇게 헐리하게 했는데 어떻게 헤어졌대야? 잠깐만 좋았지. 저기 얼굴에 짜증 나셨어요. 아, 잠들어 버렸네.